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석방 직후 온라인에 조롱글을 올려 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칼로 생선회를 뜨는 사진을 첨부해 춘천에서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는 1심 선고 전까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했습니다. 지난 26일 선고 후 풀려난 A씨는 석방된 날 오후 3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는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들어갔습니다. 살인 예고글을 쓴 다른 사람과 도원 결의를 맺었다. 자신의 혐의가 알려지면서 교도소 인기남이 됐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후기 글을 확인한 뒤 1심 판결에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에도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공주의 한 농협지점, 검정모자와 마스크를 한 40대 남성 A씨가 창구 안으로 향합니다. 점장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직원들을 구석에 몰아넣고 준비한 가방에 현금 3,700만 원을 담습니다. 이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르는 순간 뒤쫓아온 은행 직원이 오토바이를 손으로 넘어뜨려 도주를 저지합니다. A씨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또다시 달아나려 하자 이번에도 은행 직원은 전속력으로 쫓아가 오토바이를 붙잡습니다. 직원이 밀어가지고 이제 중심을 못 잡고 오토바이 여기다 약간 나가니까 막 오토바이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한동안 대치가 계속되는 사이 다른 직원들까지 합세했고 주차 표지판으로 도주하는 범인을 때리기까지 하면서 막아 세웠습니다. 당황한 범인은 돈가방과 오토바이를 버려둔 채 달아났지만 인근 길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범행 10분 만으로 검거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렵게 모아가지고 한 푼 두 푼 해서 넣어놓은 예치하신 돈인데 잊어버릴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경찰 조사 결과 42살 A씨는 최근 인터넷 도박 등으로 전 재산 2억 가까이를 잃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도 훔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머리 낀 도둑입니다. 멕시코 모렐리아 지역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쇠로 된 난간에 머리가 낀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두 손으로 난간을 붙잡고 머리를 빼내려 조금씩 이리저리 움직여봤지만 그럴수록 난간에 낀 목이 아픈지 이내 움직임을 멈춥니다. 이 남성은 난간 밑 주택에 몰래 침입하려다 그만 본경에 빠진 겁니다. 어설픈 도둑은 2시간 넘게 옴짝달싹 못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절단기로 쇠 난간을 자르고 나서야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매달려 있었던 탓에 기진맥진한 남성, 순순히 수갑을 찰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 누리꾼들은 덫에 걸린 쥐 같다. 이런 일 안 당하려면 앞으로 착하게 살길. 다신 도둑질하지 말라는 신의 계시가 내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 일부러 버스에서 크게 넘어지거나 길에서 차량에 부딪힌 뒤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범행을 이어오던 이 남성, 어설픈 할리우드 액션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버스에 한 남성이 올라탑니다. 버스비를 낸 뒤 거스름돈을 챙겨 자리로 가던 이 남성, 갑자기 심하게 넘어집니다. 이 남성은 다른 버스 안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연출합니다. 20대 남성 A씨는 버스 운행 도중 넘어져 다쳤다며 기사들로부터 돈을 뜯어냈습니다. A씨는 버스 기사에게서 쉽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일부러 버스 종점 부근에서 사람들이 없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평상시처럼 운행을 하는데 노약자가 아니고 젊은이가 그래 넘어진다는 건 진짜 황당하다. 억울하지만은 그래도 버스에서 일단 넘어진 걸 보았으니까. A씨의 범행 대상은 버스만이 아니었습니다. 골목길을 운행하는 차량과 일부러 부딪히는가 하면
새벽 시간 주차장을 나오는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힌 뒤 음주사고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자에게 500만 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누가 봐도 어설픈 A씨의 할리우드 액션에 경찰은 고의사고를 의심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가로챈 돈은 밝혀진 것만 800만 원 정도인데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A씨를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